이동근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. 그 어쨌든 50년 가까이 이제 데뷔가 다가오시는데 사실 유튜브에 도전을 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고 도전, 말 그대로 도전인 건데 좀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시다면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얻고 가셨으면 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그 여기서 코인 노래방이나 뭐 VR이나 사실 평소에는 즐기기 어려운 좀 젊은 세대의 문화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셨다고 하는데 좀 하시면서 느끼셨던 느낌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. 한 5인분 질문하신 것 같아요. 대답도 하면 다른 분들은 뭐 질문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. 농담이 아니고 저 올해로 68대입니다. 이제 정말 시순이 코앞이죠. 사실 제 나이에 뭘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? 그리고 뭐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또 뭘 하겠습니까? 누가 선택을 해주겠어요? 뭐 어디 어느 작가분이 쓰신 거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절대 강자입니다. 뭐 이런 얘기 쓰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? 그분도 낚시 좋아하시네요.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나이 드는 게 뼈저리게 가슴에 와서 꽂힙니다. 근데 예능 같은 걸 조금씩 하면서 요즘 들어서 급격히 너도 그런 거 한번 해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나는 1인 방송이 뭔지도 몰랐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 나이 때 되면은 문자 받으면 답장 치기도 싫어합니다. 그거 한참 걸려요. 이름만 칠래도 그냥 전화로 하고 말이죠. 근데 우리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덕화가 제 연령대에서 이런 걸 제일 못할 것 같으셨나 봐요. 그래서 이 친구를 가리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에 선택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뭐뭔 일 하실 때 보면은 흰머리가 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 그렇게 안 해요. 우리 흰머리 생긴 지 오래됐고 검은 거 찾기가 힘들고 이제 뭐그 허연 것도 몇 가닥 안 남았습니다. 그 빠질 때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려는 거. 제목만 보십시오. 덕화TV인데 목숨 걸어요. 제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?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데 내부터 제가 우리 덕화TV가 방송되는 한 그 내용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집에 뭐 자식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했어요. 근데 요즘 젊은이들 문화를 잘 모릅니다. 둘 다 나가 살아서 이번에 이 프로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. 아까 여러분 잠깐 보셨겠지만 VR 난 이게 뭔가 그랬어요. 그런 것도 해보고 혼자 밥도 먹어보고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이런 생활을 왜 하나 느껴봤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. 아까 보셨지만 구독자 많은 아주 사랑받는 크리에이터들한테 가서 한수 배웠어요.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.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. 물론 재밌는 것도 좋고 뭐 새로운 것도 좋지만 참 그동안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일 이거 참 소중한 경험 아닙니까? 그리고 우리 연기자를 사랑하는 노하우 이런 거라도 또 어떨 땐 진지하게 정말 연기자 지망생이 있다든지 이런 친구들한테는 아주 진지한 저의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고 싶어요. 그래서 과감하게 신고를 했습니다. 허문서나 애로가 정말 많습니다. 너무 이망해 주시고 자리 잡히려면 한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만 대답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